중국 북부의 몽골족 자치구인 내이멍구. 징그스칸 활동 무대였던 훌룸베어 설원지대는 겨울철 혹독한 추위로도 유명한데요. 중국 내에서도 가장 추운 지역으로 꼽히는 이곳의 풍경 속으로 가는 길. 제가 향한 곳은 중국에서 가장 추운 도시 건어입니다. 1년 365일 중 210일 이상 얼음이 얼어 있을 만큼 춥고 습하다는 이곳의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32도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하 58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다 하니 이곳 건어는 정말 겨울 왕국과 같은 곳이죠. 도시의 거리는 그 추위를 실감나게 합니다. 아우, 굉장히 춥네요. 여기가 내몽고 자치구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건허시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아, 그래서 그런지 중국 사람들은 여기 이곳을 냉동고 도시라고도 한다고 해요. 이야말로 도시가 썰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 시장으로 가봤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온갖 물건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여느 시장과는 달라 조금 당황스러웠는데요. 그 와중에 제 눈길을 끈 풍경 하나가 있었습니다. 야, 얼마나 추우면 저럴까? 고드름도 막 크고 밑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밑에 이게 고드름이 올라가고 기둥이 돼버렸어. 야, 문득 옛날 시골집 처마 밑에 있던 고드름이 생각나 정겨웠습니다. 네, 양털. 얼어붙은 양머리입니다. 처음에 저를 볼 때 이게 좀 무서워가지고 좀 만지기에 좀 그랬었는데, 초월해서 양을 키우지만 양머리 요리가 최고래요. 몸에 아주 보양식으로는 최고라고 그래서 많이 사간다는데, 한 요거 인민편 한 25원 한 마리에 머리 하나에. 현재 온도 영하 30도. 도시 자체가 거대한 냉동고인 이곳엔 정말 냉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얼음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부닥치는 그 착착 소리 나는 거 봐요. 바짝 얼어가지고. 오, 돌 소리가 나. 이야. 뜨거가 서 똥나. 똥나. 완전 뜨거 벌이나 떠오르水. 이화. 광开了. 완전 밑에 외에 就有 一层 冰茶. 화로 冰茶. 给 冰茶 빼야. 이제 软和了就可以吃了. 凉水把它化凉水都可以凉水 여기에 더 있다가는 저도 얼 것 같은데요. 그때 본능적으로 제 추위와 허기를 달래줄 것을 찾았습니다. 뜨끈뜨끈한 곰밤이 먹음직스럽습니다. 맛있네요. 향도 좋고. 추위 덕에 독특한 풍경이 펼쳐진 건어의 시장에서 겨울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을 맛보고 갑니다. 저 얼음을 깨네. 시내 한복판에서 얼어붙은 강물을 깨고 있는데 무슨 일일까요? 바로 수영을 하기 위해서라는데 얼음 두께가 어마어마하죠.
매일 새로 얼어붙은 부분을 이렇게 걷어낸답니다. 이게 하룻밤에 이렇게 얼었다는 거는 10cm 정도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추운 날씨죠. 이분들은 얼음 수용 동호회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 선수가 다이빙을 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춥네요. 그를 신호탄으로 여기저기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심장마비는 안 올까 걱정했는데 얼음 수영을 즐기기 위해 이들은 가을부터 준비했다네요. 합시간에 그냥 표면에 그냥 얼음으로 다 덮여버려요. 엄동설안을 만끽하는 이곳 사람들의 건강과 열정이 부럽습니다. 푸른 배열 북부의 권원은 따싱안린 산맥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죠. 사실 이곳에 끝없이 펼쳐진 자작나무 숲을 헤치고 가다 보면 내몽고의 또 다른 독특한 소수민족을 만날 수 있답니다. 옆을 보니까 하얀 그 자작나무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순록과 같이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찾아가는 길입니다. 바로 숲속의 유목민, 엉코족입니다. 지금 이들은 숲속에 풀어놓은 순록을 찾는 중이라는데요. 저도 함께 순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조금 기대가 되네요. 이 술록이 이게 발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은 자국이야. 네. 이런 걸 먹는 거야. 풀을 먹은 자국이라든가 배설물이든가 그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는데요. 10km에서 멀게는 30km를 이동하며 먹이를 구한다는 술록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니 술록 무리가 있습니다. 꿀벌. 이야. 뿔이 있는 술록은 아주 진짜 멋있는데 그림에서 본 거하고 똑같아. 순록은 사슴류 중에서 가축화된 유일한 종류입니다. 암수 모두 뿔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12월에 뿔갈이를 한답니다. 보통 이들은 야생에서 방목하며 길러집니다. 와, 저 멋도야, 순록 하, 루피.
那很漂亮啊那也是穿这个就不会冷啊对对啊啊哈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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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
과거엔 고기와 가죽, 우유와 이동수단을 위해서 순록을 키웠답니다. 그래서 순록이 좋아하는 이끼와 풀을 찾아 어언거족도 가족 단위로 이동하며 유목생활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몇몇의 어언거족 남자들만 순록을 키우며 그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어언거족이 정부가 마련해준 정착지에 살지만 여전히 순록은 이들 삶의 중요한 존재입니다. 조상 대대로 순록과 함께 살아온 어언거족에게 순록이야말로 이들 정체성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들의 숲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언거족 남자들은 거의 숲에서 반야생으로 자라는 순록들을 2, 3일에 한 번씩 자신들 숙소 주변으로 데려와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이 녀석 무섭게 달려듭니다. 목으로 만든 얼병 같은 거를 이게 빻아가지고 주는데, 술록이 아주 이거 좋아하네. 먹이를 먹고 난 술록들이 눈 속에서 뭔가를 찾습니다. 뭘 이래 먹나 했더니, 아, 거기에 사람이 오줌을 넣은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록이 이제 염분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약간의 사료를 좀 줄 때는 염분을 좀 섞어서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한 동물들의 본능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렇게 순록들의 배를 채우고 이제야 사람들이 식사하러 갑니다. 여기가 바로 어언거족의 숙소입니다. 태양 열판이 있는 최신식 컨테이너인데요. 이것도 중국 정부에서 마련해 준 거랍니다. 아, 이거 여기서 이제 식사 준비하는구나. 식수는 계곡에서 가져온 얼음 조각을 녹여 먹는답니다. 컨테이너엔 취사 도구가 없어 음식은 인근 천막에서 만듭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시내에 살고 남자들끼리 생활하다 보니 요리도 당번을 정해서 한답니다. 그런데 제법 맛깔스러운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쇠고기와 두부 종류를 넣고 볶은 요리입니다. 숲속의 유목민 어언거족. 순록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다음에도 또 볼 수 있겠죠? 그 간절한 바람을 품고 저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